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영등포구가 일자리 난을 해소하고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월 3만 5천 원의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별도의 보증금 없이 연간 임대료 42만 3,720원을 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창업지원실 내에 위치한 1인당 약 10제곱미터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책상, 의자, 무선 인터넷 등도 제공합니다. 4월 18일까지 만 20세에서 39세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총 8명을 모집하며 입주를 원하는 자는 입주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지역 경제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영등포구가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를 입양해 가꾸고 돌보는 나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나무 돌보미 대상지는 여의대방로 등 103개 노선 17,700 구주의 가로수와 가마선로 등 19개 노선 16만 5,163주의 가로변 띠녹지 등이며 나무 돌보미로 선정되면 구와 1년간 관리 협약을 맺고 가로수 아래 쓰레기 줍기, 잡초 제거, 가뭄 시 물주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무 돌보미는 개인이나 단체 형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돌보고 싶은 지역의 나무를 선택해 푸른 도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 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